달, 한 달 딱 한 달이다. 나간다. 나가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뭘 해서 돈 벌지? 안녕하십니까. 유명 맛집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요즘 집에만 너무 갇혀 있어서 오늘은 중무장을 하고 서울 근교로 외출을 했습니다. 오래된 나물 맛집 마방집. 아무래도 요즘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들을 찾다 보니 마방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많이 찾는 드라이브 포인트가 남양주와 하남 쪽이라서 서울 근교에 있는 한정식집 두 곳을 비교 리뷰해볼까 합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곳은 첫 번째 방문지인 마방집이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리뷰가 800건이 넘어요. 마방집의 어원은 마구간이는 주막이라는 뜻인데요. 다 먹고 나온 상이 벌써부터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에선 보시다시피 번호표를 주시는데요. 모양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방에 멀뚱 물만 있는데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식재료는 고기 종류를 빼고는 다 국내산이네요. 인테리어는 마방집의 역사나 그리고 공예품 등을 갤러리식으로 전시를 해놓으셨어요. 꼭 공업방 들같이 생겼구나. 뭐니? 음식을 따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라서 좋습니다. 서빙 방식에 하나씩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상 전체를 들고 서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말... 한상 차림의 비주얼은 정말 나물이 많은 밥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더덕구이는 따로 시키셔야 돼요. 저희는 정식 두 개와 더덕구이 그리고 돼지 장작 불고기를 시켰습니다. 나물 종류는 너무 많아서 설명이... 잔들의 구성은 뭔가 건강해질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밥 개봉. 밥은 찰진 느낌의 흰쌀밥이네요. 진짜 그런가? 노쇠화로에서 끓고 있는 거는 된장찌개인데요. 일반적인 된장보다 색이 굉장히 진해 보였습니다. 일단 맛을. 와, 정말 제대로 이게 된장이다 라는 걸 맛보실 수가 있어요. 두부는 손두부로 되어져 있는데요. 국물이 진하게 잘 배어져 있었어요. 이건 더덕구이인데요. 색은 매워 보이지만 전혀 맵지 않아서 어린아이들도 좋아할 맛입니다. 더덕구이에 밥 한 술. 도라지 무침도 있는데 쓰지 않고 양념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뭔가 이곳의 음식들은 사찰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보통 사찰 음식을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조미료는 천연 조미료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간도 세지 않고 화학 조미료의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청력에 좋다는? 안돼! 돼지 장작 불고기 12,000원. 조금 있다. 아니 이렇게 나물 종류가 많은데 왜 비벼먹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비벼먹을 수 있게 그릇을 따로 주십니다. 고추장하고 양념을 따로 주시는데 그렇게 드시면 나물의 하나하나의 맛을 다 느껴보실 수가 없어요. 고추장 맛으로 덮어버리면 느낄 수 있는 맛의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먹다 보시면은 나물의 효능이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 미용, 다이어트, 소화력, 관절, 뭐 만병통치의 반찬입니다. 철마다 나오는 나물이 달라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강한 밥상 인정. 이 정도면 면역력 갑이죠. 마무리는 누룽지 순경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아, 이것도 되게 구수했어요. 뭔가 입안을 헹궈주는 듯한 마무리는 선조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식문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장수는... 어찌됐던 싹쓸이. 몸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여기는 가족분들과의 외식이나 아니면 데이트 코스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은근 사진을 찍을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집으로 방문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남양주신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막 도심지 같지가 않아요. 외곽에 딱 나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듯한 그런 도로의 모습입니다. 그냥 시골 같아요. 아, 네. 남양주 소리소를 한번 탐색해봤는데요. 리뷰가 200건이 넘네요.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한 느낌을 주는 주변 풍경이 있었고요.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골 밥상. 드라마 로케 장소로도 많이 나왔었네요. 시골 밥상보다는 오두막 카페 같은 느낌이 강한 인테리어였고요. 사장님이 혹시 카페를 만들려다가 업종 변경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말이 있네요.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이 한지라 옛날 서적을 만지는 듯한 촉감이 들었어요. 기본 밥상은 18,000원. 다른 메뉴들도 있었지만 시키신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난리 속에 조금 피신한 느낌을 받았어요. 날이 좋아서 물 한 잔.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타이저가 감자떡입니다. 우선 감자떡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안 먹을까? 응. 이거 나중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감자떡의 맛이었고요. 오, 잡채는 맛있었어요. 이거는 간이 잘 배어져 있는 잡채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는 시골 밥상인데 머스타드는 좀... 왜 말이 못하냐고! 이건 그냥 뭐 행과 당근, 맛살, 우쌈의 콜라보를 했는데요. 김밥에 속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싱싱한 샐러드였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게살 샐러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샐러드였어요. 단 게살의 맛이 부드럽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청포묵인데요.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난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메인이 나왔습니다. 찬의 종류는 9가지의 돼지고기, 불고기, 생선, 가오리찜 등 뭐 많아요. 18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가지무침인데요. 아, 양념이 잘 되어져 있는 가지무침이었습니다. 고추무침이 된장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된장찌개의 맛을 봐야 되겠죠. 그냥 고깃집에서 주는 된장찌개 맛. 어때? 대체로 간은 자극적이진 않지만 딱히 특별하지도 않은 맛이었습니다.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가오리찜은 맵지가 않았는데요. 이건 아구찜에서 먹었던 그런 고춧가루의 맛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었어요. 돼지고기 불고기였지만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이건 제육볶음이에요. 불고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막 간이 막 되잖아. 밥은 흑미밥을 주셨어요. 생선구이도 찬으로 나왔는데요. 잘 못 먹는 꽁치구이를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내 영향받기다. 그래. 잡채는 진짜 맛있었어요. 잡채는 너무 간이 잘 되어져 있고 면도 괜찮아서 한번 리필을 했습니다. 김치는 그냥 기성김치를 가져다가 쓰시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하러 가야죠. 18,000원씩 두 개에서 둘이 36,000원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옆에 위치한 소리소 탐앤탐스를 이용하시면 30%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아, 이곳에서 참고하실 건 소리소 탐앤탐스에서는 쿠폰이 안 됩니다. 기프티콘 안 돼요. 여자들은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는 게 사실인 듯 합니다. 소리소 탐앤탐스는 사진 맛집으로 유명해서 일부러라도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요즘은 실내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야외 테라스에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마방집과 비교하면 마방집은 더덕구이와 돼지불고기를 시키게 되면 53,000원, 그리고 소리소는 5만원이 나옵니다. 어디야? 오늘의 청탁. 저쪽은 그냥 뭐 고기나 뭐 이런 거 다 시키면 5만원. 마방집? 어, 마방집. 근데 밥이 마방집이 훨씬 맛있잖아. 그건 반찬이 비교가 되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저와 소고기 전문가는 좀 비싸더라도 마방집을 갈 듯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